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입니다. 넥소가 미디어 시승에도 하고 전시도 되고 있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시 도어라고 도어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스마트 키가 배터리가 나갔다던가 차량이 방전돼서 뭐 도어가 안 열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눌러도 이렇게 열리거나 이렇게 닫히거나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네, 이럴 경우에 도어 앞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게 된 상황에서 이쪽 도어 핸들을 잡아당기면 이게 도어 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도어 핸들이 나온 상태에서 키를 임시키를 넣어가지고 이쪽에 넣어서 돌리면 도어를 열 수가 있겠고요. 키를 넣고 또 차량 내부를 볼 것 같으면 좀 특이한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생소하게 보이는 버튼인데 12V BATT 리셋이라는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의 용도를 얘기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량의 후드 아래에 12V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대 넥소는 12V 보조 배터리가 차량 트렁크 하단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에 통합되었습니다. 비상등을 끄지 않았다던가 기타 차량에 설치된 내비 등으로 인해서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면 고전압 배터리가 잠시 동안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어 차량 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 배터리 방전 시에 다른 차량으로부터 점퍼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